이제는 마카를 사용하여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색부터 채색해보겠습니다. 마카는 매우 잘 번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채색할 때 미리 번짐을 방지하기 위해 테두리 선을 만들어준 다음 그 테두리 안에서 칠해야 덜 번지게 됩니다. 마카로 칠하다가 뭔가 진하게 채색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절대 덧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색이 중첩되면 점점 더 진한 색으로 변합니다. 잘못한 느낌이 들면 일단 채색을 멈추고 색상이 약간 휘발된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처음 칠했던 색보다는 조금 약해 보일 거예요. 색상을 칠할 때는 항상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 순으로 채색하는 것이 좋아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칠해야 채색 실수도 적어집니다.
마카 채색을 끝내고 이번에는 색연필로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화이트로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그려줍니다.
화이트로 나비를 그리며 배경을 꾸며줍니다. 파스텔로 호두의 약간 붉은 뺨을 표현해 줍니다.